새벽에 간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TV 저는 박용관 오성훈. 네, 안녕하세요. 무학시장에 소연이가 온 걸 알랑가 몰라. 소연하고 싶은 가수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활기차다, 활기차. 자, 저희가 지금 충주에 와 있는데요. 이거 충주의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반선재라는 곳입니다. 반선재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우리 유엔 전 사무총장님이시죠. 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님께서 충주로 오셔서 8살 때부터 외무고시 패스할 때까지 계시던 곳이 바로 이곳 반선재. 아, 전통과 역사가 있는 무학시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아, 정말 역사적인 곳에 있네요. 진짜, 네. 자, 오늘 와 있는 곳이 바로 무학시장 맞습니다. 자, 무학시장에 또 어떤 아, 멋진 곳들이 있을지, 네, 지금 저희가 함께 가보셔야 되는데, 네, 소개부터 받죠. 그럼요. 오. 이상록 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자, 자, 아, 열심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학시장에 왔잖아요. 네. 무학시장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떤 시장입니까? 네, 저희 무학시장은 1차 산업인 농축수산물을 주 판매하는 곳이고, 또 순대, 또 요즘은 이제서 퓨전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자랑으로 우리 무학시장을 한번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통이 있는 무학시장이고요. 미래가 있는 무학시장입니다. 우리 가볼까요? 가보죠. 네. 무학시장 속으로 출발! 고고! 1970년대 초반 충주 문화동과 봉방동 일원엔 노점상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1978년 72칸의 점포를 열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허가하기에 이르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현재 200개에 가까운 점포들이 함께할 만큼 무럭무럭 성장한 곳이 바로 이 무학시장입니다. 확실히 충주는, 네, 먹을 게 많습니다. 많이 있죠. 여기 무학시장도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럼요. 네네.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냄새 맞죠? 어, 이거 너무, 예, 익숙한 냄새인데요? 익숙한 냄새죠. 이건 뭐지? 여기입니다. 여기. 따라가 봐야겠어요. 예, 여기 와봐야 되는데요. 아, 여기. 오,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네, 그 두 분이 계시니까 꽉 찬 느낌이 나요. 아, 고분. 아, 근데 두 분 쌍둥이 같으신데요? 어. 쌍둥이? 아, 일단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매예요. 자매. 우리 무학시장하고 2년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8년 정도 됐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네, 무학시장에서 이렇게 순댓국밥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드시죠? 그럼요. 뭐라고들, 네, 하시던가요? 맛있다고, 네, 한 번 오신 손님은 다음에 또 오셔요. 맛있다. 네. 그게 진정한 맛집이거든요. 진정한 맛집이구나. 그 이유를 알겠어요. 네. 솔미씨 앞에, 응, 신선한 또 시래기. 어, 저 뭐예요? 아, 이거 진짜 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 무청 시래기라고 하죠. 오, 무청 시래기. 네. 야, 또 비결이 저기 있었구나. 이건 진짜, 그렇죠, 어디 들어가도 다 맛있더라고요. 네. 그 두 번째가 있죠. 네. 뭐예요? 제 앞에 계속해서 끓이고 있는. 뭐죠? 이 돼지뼈 사골인가요? 네. 크, 돼지뼈 사골. 요게 푹 과야 정말 깊은 맛이 나거든요. 깊은 맛이 난다. 그냥 무조건 뭐 국물하고 시래기하고 넣으면 안 되고요. 이거 이제 한 뭐 5-6시간 고고, 그래서 저런 물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래기는 삶아서 하루 정도 우려야 돼요. 그냥 하면은 이 시래기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다가 저 사골 국물이 빨개져요. 네. 오래 끓이면. 아, 세상 먹을 건 다 여기슈. 먹부림 부리기 좋은 시장으로 소문난 무학시장. 시장 삼총사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이 바로 이 순대국밥입니다. 머리고기며 부속고기들을 한가득 담고 방금 쪄서 큼직하게 썰어낸 순대도 듬뿍, 시래기의 구수한 맛이 우러난 뜨끈한 육수와의 조합은 말해 뭐하겠어요. 이야, 정말 멋있었다. 예, 아니 들깨가루가, 들깨가루가 들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섞지 말고 기본적인 국물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 어, 기본간이 있네요. 기본간이 있어. 오, 이렇게 담백해. 아, 깜짝 놀랐네. 야, 이제 밥을 좀 넣어서 먹어볼까 봐요. 뜨거운 거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먹어야지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막 기다렸다가 이게 아니야. 아, 예. 딱 이거. 이러고 이제 2000장 다 까줘야 정말 맛있게 먹었다. 아, 그러고 이제 얼마 내가 다음 달 어떤가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어땠더니? 이게 기본 간이 돼 있어서, 네, 간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근데 전 이 간이 저한테 딱 맞거든요 지금. 오, 김치 너무 맛있다. 딱이야. 와, 조화가 상당합니다.
김치 먹었어? 좀 뭐 맛있는 거 뜨거운 거야? 괜찮아요? 맛있어요. 바로 뜨거운 거 아니에요? 아 뜨거. 자 이거 정리합시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국물이 끝냈다. 어. 국물이 끝났다. 전 김치가 더했다. 아 시래기가 죽인다. 완전 아, 장난입니다. 맛있다. 네. 입천장이 홀랑 되어버린다 한들 한 숟갈 떴다 하면 멈출 수 없는 맛. 한쪽 배기 비워내며 시원한 땀을 콸콸콸 쭉 빼고 나면 더위가 우리 곁에서 저 멀리 달아나 있을 겁니다. 이게 보양이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다시 힘차게 시장 나들이에 나서는 시장 삼총사입니다. 무역시장이 되게 이제 활발하네. 예,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 유동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또 예. 시원해요. 신선한 제품들도 많이 있고. 아, 무학시장이 신선 제품이 많대요. 아, 오, 네. 오, 이거 정책시장이다. 안녕하세요. 오, 아니 여기 뭐예요 이게? 마치 여기서 이렇게 산신령이 쫙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예쁜 생선들이 있네요. 아니 근데 충주는 바다가 없지 않아요? 맞아요.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은 싱싱함이 느껴져요. 아 그러게 말이죠. 사실 이 생선복이 아주 귀한 동네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럼 여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10년이 됐고 예. 어머니 아버지가 30년을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걸 이렇게 이어서 하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하시면서 저희 삼형제거든요. 삼형제가 다 컸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단골 손님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좋은 생선을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설득을 하셨죠. 아. 근데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 우리 가게의 장점이요. 뒤에 보시면 쫙 있어요. 우리 가게는요. 매일 새벽 전국 산지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생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결함을 유지하고 신선함을 저장하며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깨끗하고 올바른 손질로 단골 손님들께 보답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바로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거예요. 네. 무학시장은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 생선 가게엔 신선함과 싱싱함이 가득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래된 가게를 물려받은 아들 부부 사장님은 또 어찌나 성실하고 야무지던지요. 생선 맛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저걸 한 입에. 야, 이게 부산 다대포 국산입니다. 전복이야. 이거 많이 맛있지? 저도 맛있어요. 갈비 먹는 겁니다, 갈비. 아, 또, 우리. 그치. 야, 동생 생각할 마음으로 제일 맛있는 거 준 건데, 지금. 오? 제 누나리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바로 받아요. 와, 생선뿐 아니라 젓갈도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젓갈 네. 요새 인기 좋죠? 네, 젓갈 인기 좋죠. 명란 중에서 저연 명란 많이 나가고요. 저연 명란. 네, 저희 집은 국산 오징어를 사용해서 젓갈을 있거든요. 국산 오징어도 엄청 잘 나가고 네. 낙지도 이렇게 짜지 않아서 낙지. 그리고 창란은 오리지널 명태로 만든 창란이에요. 참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싶어요. 맛있어. 지금 얘기하시는데 사장님하고 계속 우리 맛있어. 슬픈 일 있는 거예요. 식감이 너무 좋죠. 국산 오징어 젓갈이 아. 다르구나. 에이. 달라요. 오징어 오징어 나 오징어 오징어 해요. 오징어 오징어 제가 아주 잘 느꼈죠. 네. 국산 오징어. 역시 우리 것이 좋아요. 국내산의 참맛을 무학시장의 정직한 사장님들 덕분에 맛을 봅니다. 아니 여기가 네. 젊은 사장님이 하는 맛집이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어딘가요? 시원한 게 먹고 싶은데. 아주 잘 얘기했어요. 여기예요. 진짜요? 여기 되게 시원한 진짜 맛집이에요. 맛집이에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위에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땐 차가운 냉면 한 그릇만 한 게 또 없는 법이죠. 여기가 무학시장에서 그 젊은 사장님들이 하신다는 시원한 맛집! 와우! 시원하다! 네. 그렇죠. 필요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맞아요. 두 분이 관계가 부부 아니면 남매? 부부입니다. 부부. 와. 일단 두 분이 만나서 함께 이거 무학시장에서 이렇게
냉면을 판매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 한 이제 1년 반 정도 다 돼가요. 여기서는 올해는 안 되셨는데 네. 일단 두 분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젊은 부부가 하는 그 냉면집 정말 기가 막히다고. 또 와이프 제가 또 이쁘잖아요. 아! 기가 막히다. 또 이쁘신 걸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기가 막히게 얼굴에 절반이 가려져 있는데 너무 이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려야지 좀 이뻐요. 아, 네. 그러시구나. 아니 그런데 무학시장에서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내가 냉면을 판매해야 되겠다. 어떠한 생각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그 결속감이란 게 있어갖고요. 여기에서 들어와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오게 됐어요. 결속감. 네. 다 어머님, 아버님 같으시고 할머님, 할아버님, 할머니 같으시고 또 저희를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보답해드릴 수 있고 그 따뜻함이 좋더라고요. 시장의 푸근함을 배워가는 젊은 부부 사장님들의 솜씨 좀 볼까요? 쫄깃하게 삶은 면발, 양념장과 갖은 고명을 정갈하게 올려서 살얼음이 빙수처럼 언 육수를 담아내면 완성! 이 냉면 한 그릇이 더위에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합니다. 육수 맛을 한번 봐주세요. 네. 오! 안 넣어도 돼요. 초를 이미 넣은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새콤합니다. 자, 이제는 시장 삼총사가 젓가락을 들고 출동할 차례입니다. 아이고 과일 갈아 넣으시는 것 같은데. 오. 근데 진짜 과일을 넣으세요? 그쵸. 와. 아니 진짜 달라요. 내가 육수가. 입맛이 다르잖아. 야. 딱 알잖아. 보통 보면 달아, 새콤 뭐 이런 건데 이건 달아요. 새콤해요. 속삭이 은은하게. 속삭입니까? 은은하게. 오. 뭐 과하지가 않게. 아. 냉면을 사실상 저 좋아하거든요. 비빔냉면 특히 좋아하는데 비빔냉면이 내가 딱 먹었을 때 입에 확 짠 느낌 날 때가 있어요. 이건 매운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매콤, 새콤, 달콤 이게 아주 조화롭게 하모니가 잘 됐다. 맹숭맹숭한 비빔냉면 많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혹시 지금 비빔이냐 물이냐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고민할 시간에 두 그릇 모두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기 어렵다는 냉면 맛집 무학시장에서 찾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먹는 건요, 여러분들이 우리 표정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쟤들이 그냥 촬영을 해서 먹나? 노노노노.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냉면 생각나신다? 그럼 무학시장에 있는 우리 맛있는 냉면. 알겠지. 네? 오셔야죠. 아니면 계신 자리에서 충주 놀러 오셨다. 네, 배달하시면 됩니다. 오. 네, 네 진짜 여기 진짜 오셔야 돼요. 아, 진짜 맛있어요. 냉면 하면 어디요? 무학시장. 무학시장 하면 뭐요? 냉면이죠. 여러분들 맛있게 면치기 하세요. 아, 면치기.